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 대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 대한민국 정상의 민족사학으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를 대한민국과 세계가 우러를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도탄에 빠져 갈 길 몰라 할 때 개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의 염재호 총장님에게 명예교육학 박사를 수여하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은 화창한 날씨에 염재호 총장에게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염재호 총장님 가족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 여러분, 부총장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연수자께서 참석해 주신 총동문회 박상규 회장님과 서준석 이사님, 김용순 이사님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수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이 무척이나도 암울한 시절에 선지자들의 뜻이 있어서 고등교육을 시작해왔고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어둠을 헤치고서 고등교육을 이끌어오면서 근대화의 앞장서간 아주 훌륭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수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고려대학교 총장님들이 누구인가를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총 초대부터 15분의 총장님이 계셨는데 1955년 4월에 제2대, 3대, 4대 총장을 보내셨던 유진호 박사님이 연수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신 이후에 15분 중에서 12분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전통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애덤스라는 사람은 벗은 인연으로 맺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Friends are born, not made.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문에 뜻을 두었던 아주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우리 둘이는 우연히 만나게 돼서 40년 이상 지기로서 친구로서 오랜 세월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그분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드리는 날이니 어찌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연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그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를 잘 들어가셔서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는 그런 업적을 남기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수여를 추천합니다. 염재호 총장님은 1955년 1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 1978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후 또한 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 창조와 국제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위와 같은 공로와 업적을 인정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의 명예교육학과 박사학위 수여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2018년 5월 24일
그래서 그 대학원은 박수입니다. 우리 대학교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18년 5월 24일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박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 대도. 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부총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염재호 총장님 예, 사진 잠깐 찍겠습니다. 이제 염재호 총장님은 이 시간부터 연세대학교 명예 동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기념해서 네, 이를 기념해서 우리 연세대학교의 김용학 총장님께서 우리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 명예 동문 배지를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학원장님 잠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위기를 이렇게 펼치시고요. 예, 이건 기록으로 남는 중요한 사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념 촬영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염 총장님 꽃다발을 누가 좀 받아주시고요. 아, 네, 가족들. 네. 존경하는 김용학 총장님, 오늘 제게 교육학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세대학교의 박승환 대학원장님과 대학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연세대학교 이사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이신 박상구 회장님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양교의 교무위원님과 내외기빈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학을 대표하고 미래 대학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영원한 맞수이자 동반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 아래 우리나라 근대 교육을 선도해온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드넓은 상공으로 솟아올라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의 기상과 지축을 박차고 뛰어올라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고랑이의 기계가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1세기 고등교육의 미래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을 얼마나 최대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에듀케이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행정 체계는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융합전공, 이중전공, 유연학기제, 플립 클래스,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코스, 디자인 씽킹 등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로 정답을 맞춰온 수능형 인재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변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한 기능적 인재보다는 공교육을 통해 인성과 품성이 잘 갖추어진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두 대학의 미래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처럼 앞서가는 대학들은 전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대학을 입시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대학에게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선구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2000년에는 26.4%에 불과했는데 불과 10여 년이 지난 2013년에는 40.5%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식이 그리고 대학이 그 사회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동안 자랑해온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과 우리 대학들이 이룩한 국제적 성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지식을 생산하고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회 전 분야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미래의 교육을 위해 새롭게 손을 맞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양교의 대표적 석학들이 참여하여 공동 강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플립드 클래스 코스 등 다양한 교과목들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두 대학이 공통으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앞으로도 이러한 열린 네트워크,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과분한 교육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신 것도 이런 책임감을 양교가 더욱 깊이 각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세대, 고려대 두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갖고 21세기 대학의 책임을 앞장서서 짊어지고 나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영예로운 연세대학교 교육학 명예 박사학위 수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려대학교의 영원한 법, 연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구청장이 이기형 의무부총장님 임상호 대학원장님 학산구 총동문회장님 김용순 이사님 김선 이사님, 황복희 법인 본부장님, 또 연세대학교의 총장단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총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홍동화 교학부 총장님, 민동준 행정대회 부총장님, 이경태 국제캠퍼스 부총장님, 문일 연구본부장님,
박승환 대학원장님.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 교학부 총장을 지내신 이재용 부총장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예, 행정대 부총장님을 여기 마신 박진배 부총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를 받으신 염재호 총장님과 학위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내외빈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아 이거 할까요? 하나 둘.